오늘 탑 뉴스죠. 한겨레신문 1면에도 났습니다. 피자림을 작살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1112번 지방도로. 특별히 관리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대체 뭔 짓인지 모르겠네요. 사진만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오늘 민소. 1112번 지방도로는 여행 코스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도로인데요. 주변의 삼나무 숲을 통과해서 장관을 이루죠. 각종 CF에 등장하기도 했고요. 고향에 내려가면 일부러 들러볼 만큼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곳입니다. 겨울에 달리는 눈 덮인 삼나무길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사려니 숲이라고 있는데요. 사려니 오름까지 이어지는 숲길인데 여기가 명소로 부각되면서 이 1112번 도로가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교통체증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이 길이 밀리는 길이 아니거든요. 일부러 찾지 않으면 가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중산간도로기 때문에 일부러 돌아가야 하는 곳이거든요. 저걸 다 썰어버렸어요, 이런 미치광이들이. 강정마을의 구럼비 폭발대의 광기를 다시 느낍니다. 속이 너무 쓰려요.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할수 있는지. 아, 정말 답답하네요.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소. 기사들 다들 보셨을 텐데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여기는 교통량이 많은 곳이 아니거든요. 해마다 두어 번씩 가는데 한 번도 차가 막혀본 적이 없습니다. 관광객이 미어터지는 시즌에도 밀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만큼 한적하고 일부러 가지 않으면 찾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여기에 4차선 도로가 무슨 소용입니까? 아, 이 토건족들 정말 적폐하고 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대체 뭐 하자는 거죠? 청와대 청원도 올라갔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비자림이 파괴되지 않게 막아주세요. 지금 22시 밤 10시인데요. 15,900명이 참여했습니다. 제주의 관광 명소임이 아름다운 길중 하나로 꼽히는 비자림로가 차선 넓히기 공사로 인해 베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교통 체증이 없는 곳을 굳이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해가며 망가뜨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각 없는 탁상공론으로 제주를 망가뜨리고 있는 제주도지사를 파면시키고 당장 공사를 멈춰주세요. 다소 표현이 과격하긴 합니다만 망가진 숲을 보니 정말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 주위의 섬 사람들 한결같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도로 확장의 필요성, 주변 삼나무 숲 군락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재검토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최종적인 입장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요. 75%가량 토지 보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업 백지화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뭔가 좀 있는 것 같죠? 토지 보상도 진행이 됐다는 거죠. 2022년 공사 완공이 목표고요. 사업비가 207억. 아, 정말 돈을 쓸 데가 여기밖에 없나요? 당장 바다에 쏟아내는 저 똥물부터 어떻게 좀 처리를 하시지 말입니다. 오늘 민소. 찾아보니까 2013년에 있었던 일이네요. 제주의 삼방굴사라고 있죠. 삼방산 가운데 있는 동굴암자요. 그 앞에 400년 된 노송이 있어요. 영물이라고 하죠, 보통. 늘 갈 때마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마 사진들 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삼방산, 삼방굴사의 노을, 뭐 이런 류의 사진에 꼭 등장하는, 아, 굉장히 품격 있는 소나무입니다. 이게 소나무 재순충 병에 걸려서요, 말라 죽었어요. 이 나무를 제거하는 그 다큐멘터리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동네 어르신들이 죄다 산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눈물을 뚝뚝 떨구시는데요. 아, 그게 참 서럽더라고요. 무슨 특별하게 환경 보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삶과 함께 했던 영물이 없어지면 그 빈자리가 참 허전합니다. 마치 애인과 헤어지는 것처럼 허하죠, 빈자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갈 때마다 이정표처럼 반겨주던 소나무였는데요. 소나무 재선충에 쓰러져 버렸죠. 소나무 재선충이 한참 심각할 때요, 제주도 전체가 붉게 물들었었어요.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많이 회복했는데요, 아직도 완전하게 제거되지 못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당시 비자림을 한번 갔었습니다. 1112번 도로요. 아니나 다를까 삼나무들이 붉게 말라가고 있더라고요. 야, 여기 길이 없어지려나, 어떡하지? 이게 재선충은 베어버리는 게 답이었거든요. 다른 치유법이 없어요. 뭐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저 유심히 바라보는 것밖에 못했는데, 갈 때마다 조금씩 회복되는 걸 보면서요. 야, 참 자연이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꼈죠. 식물들의 생명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휴가 때도요, 일부러 들러봤네요. 그만큼 예쁜 길이거든요. 완벽하게 자연이 회복되는 걸 보고 참 다시 한번 감탄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 병해충을 이겨낸 씩씩한 아이들인데 토건족이 아작을 내버렸어요.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념일엔 이제 다들 아시죠? 오직 부모님만의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회고록을 민중의 소리가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을 위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기억의 책 만민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그 혹독했던 시간을 견뎌내고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낸 자랑스러운 여러분 곁에 언제나 민중의 소리가 함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이게 아마 이 공항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 같은데 말이에요. 제가 딱 이거다라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진 않아요. 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친구는 둘이 제주에서 기자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합뉴스 놈이고요. 하나는 지역신문 기자인데요. 좀 돌아가는 상황 보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네, 뭔가 사연이 있어 보여서 말이죠.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쳐다보면 소가래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들어와서 구름비 폭파할 때도 그랬고요. 문정현 신부님이 주소까지 옮겨놓고 싸우고 계신데 번번이 안부 전화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후배들도 아직 싸우고 있을 텐데요. 챙겨주지도 못하는 좀 못난 선배네요. 오늘은 종일 푸념입니다. 네, 그만큼 상심이 커요. 서울 제주 노선이 지구에서 가장 바쁜 항공 노선이에요. 5분에 한 대씩 이착륙을 합니다.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둘만 있을 때는 이러진 않았는데요. 귤농사를 지었어도요, 그때가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괜히 우울해집니다. 오늘 민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칫 내일 민소 되겠어요. 어디 취재만 갔다 오면 매번 이러니, 예. 둘이 진행하던가 뭔가 수를 내야 되겠습니다. 파일럿과 번외편 포함하면요, 이번 업로드 파일이 100개째인데요. 네, 광고 있습니다. 광고. 108번네님, 요거트님, 유튜브 제이님, 갑박효신님, 기타 등등 청취자 여러분. 이사 갑니다, 이사. 네, 팟빵은 그냥 둘 거고요. 100회까지 올리고 유튜브는 이사를 갑니다. 지금 미디어 VOP에 새 들어 살고 있는데요. 이게 좀 튀더라고요. 네. 그래서 채널 분리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85화니까요. 다음 달이나 이달 말 정도면 이사를 가게 될 것 같아요. 매일 공지 드릴게요. 네,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오늘은 자정까지 계속 달립니다. 네. 자정 좀 넘더라도 대충 오늘 민소로 해주세요. 비자림 쇼크로 정신이 너덜너덜합니다. 이사 가면요. 라이브도 좀 켜보고 그러려고요. 요즘. 그 뉴미디어라는 시대가 와서요. 예, 적응하기 참 어렵긴 하지만 또박또박 뚜벅뚜벅 한 걸음씩 가보겠습니다. 물러갈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민속.